안녕하세요. 작가 윤승희입니다. 서로 맡은 배역 시즌2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내 작품, 새 작품 이렇게 두 개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내게 되는데요. 캔버스 작업들은 보시기에 어떤 건 환해서 되게 밝다. 초록과 갈색이 있으니까 조금 나무 느낌이 나고 숲에 들어온 느낌도 있네. 이런 먼저 컬러를 보시기를 원하고요. 컬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위에 붙어있는 이 조각들은 무엇일까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한쪽은 계속해서 채우고 채웠던 그 힘으로 한쪽은 비운 상태에서 연결하는 그런 그림을 좋아해요. 그림을 그릴 때 수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계속 채우기만 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. 채울 때 여기가 이상해져도 다시 덮으면 원래대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선을 한 번씩 이렇게 용기 있게 긋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조각들은 우리가 맨날 그 마트에 가면은 음식물 올려놓는 스티로폼 쟁반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위에는 서예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글씨 쓰실 때도 실패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거를 다 버리시는데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. 그래서 버려지는 쟁반 위에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블랙을 올렸어요.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나아가는 그 지점들을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컬러를 잡아주는 용도로 버려지는 쟁반을 선택했습니다. 컬러별로 다 이름이 있는데 전체의 그림은 그림 음료 시리즈라고 불러요. 목마르고 스트레스 받을 때 커피 마시고 물 마시잖아요. 내가 힘들고 정서가 고갈됐을 때 그림 한 잔 대접하는 그런 컨셉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여름망고 한 잔, 그 다음은 바질에이드 한 잔, 그 다음은 초코나무 숲 한 잔, 포레스트 콜드블루 한 잔입니다.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한 잔씩 드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개는 똑같은 재료예요. 시트로폼 쟁반, 이 쓰레기와 자연물을 연결한 작업이거든요. 이 제목을 보면은 워처롱 딱정벌레, 방대 노린재, 엘가사키 뿔 노린재 이렇게 지었어요. 그럼 우리 아들이 여기에 어떤 곤충의 모습이 있냐, 다리도 없고 그 더듬이도 없는데 그림 그릴 때 어떤 색깔 칠해야 가장 자연스럽고 멋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. 광대 노린재 등껍질에 초록과 블랙과 핑크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.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려낸 형태입니다. 작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 구멍 뚫기 정말 어려우겠다. 그런데 전복 껍질에 4개에서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억지로 망치질을 해서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구멍에다가 스티로폼의 얇은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엮어가는 방식으로 곤충들을 표현했습니다. 훼손된 자연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게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